6조단경을 시작한 지가 한참 오래됐는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여러 달 못했습니다. 오늘 정회품으로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 이 앞에 한지가 참 한참 돼가지고 좀 잘 안 이어지더라도 그렇게 알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조단경 정회품을 한번 읽고 나서 시작하겠습니다. 해는 이내의 차지언니 어제 완료도 속으로 여의견 후겁지니로다 효시선성소전이여 불시해능자지님 원문선성교자는 각소심주정심하여 물료원자재미호야 여선대오하라 하시법해능대사와는 어대선지시감 포리반야지지는 세인이 본자 구지로 되주의견심이어야 불능자오하님 수고 대선지시가야 시도로 견성하라 선지시가 오적 성지로다 만 이렇게 이제 모여가지고 이렇게 법문을 할 수 있는 게 큰 인연이 아닌 것이 해능 스님, 육조 스님께서도 이런 법문을 하면서 이 자리에 법문 듣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졌기 때문에 이런 법문을 하게 됐다. 이런 인연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 법문 듣는 사람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법문하는 사람이 저 석종사에서 새벽 5시 반에 출발해서 쫓아오면서도 법문 듣는 사람이 없다면 올 인연이 안 생기거든요. 하물며 여러분들이 남편이다, 부인이다, 아들이다, 딸이다, 친척이다 하는 그런 인연은 오죽한 인연일까 보냐. 그런 인연을 모른 채로 그날 그날 서로 감정이 일어나는 대로 인연법을 모르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냐는 이런 말씀을 해놓고 그 다음에 육조 스님께서 하는 말씀이 오늘 내가 하는 법문은 즉 이 육조단경 오늘 이제 하는 이런 법문은 석가모니 부처님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가섭스님, 안한스님, 상나와수스님 쭉 내려오다가 달마대사, 해가대사 이리 내려오다가 우리나라에 성철큰스님, 경봉큰스님, 향고큰스님, 구산큰스님 손가락으로 셀 수 없는 그 많은 스승들이 이 법을 이어서 우리한테까지 보여줬길래 이 법을 들을 수가 있고 말을 할 수가 있지 만약 그런 스승 중에 한 분만 없어서 이 법이 이어지지 않았다더라도 대가 끊겨가지고 어떻게 이런 법문을 듣겠느냐. 그러니 이런 법문 한번 듣는 것이 저 스승들 그 고마움을 알고 들어야 된다. 그 말은 사회적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게 조상조상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그 모든 역대 조상 중에 한 분만 없어도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못할 것이니 내 조상이 내 몸 안에 전부 다 들어있구나. 고로
그러한 조상들의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는 것이 내가 할 일이다. 그러면 그 가르침을, 그 가르침은 스승들이 쭉 전해준 거요. 해능 스님, 육조 스님 당신이 만들어서 하는 말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이제 지난번까지 여러 번 반복을 했는데 이런 법문을 들으려면 마하반야 바라미를 성취해야 된다 그랬죠? 벌써 다 까먹었으니까 대답할 걸로는 아예 보지 말고 이제 우리 이 중생들이 귀라는 게 아주 재미있어요. 남한테 욕 한 번 되게 듣거나 억울한 말 들은 거는 3년도 안 잊어버리고 그거를 아주 기억을 매월 며칠 날 어디서까지 한 걸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아주 좋은 조사 스님들 어록이나 부처님 말씀이나 좋은 시는 19절은 들으면 오래 안 가서 그만 까먹어버려. 그냥 잊어버린단 말이야. 잊어버려. 그럼 마하바냐바라밀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본 모습, 우리들 참모습을 마하바냐바라밀이라고 합니다. 우리들 참모습, 마하바냐바라밀 아닌 분은 한 사람도 없어요. 전부 다 마하바냐바라밀, 즉 대단한 그 공성, 그 우리 본 마음, 그놈이 우리를 걸어다니게 만들고 지금 말을 듣게 만들고 해곡스님은 그것이 말을 하고 있고, 그런데 말을 이렇게 딱 하고 나면 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는 그놈이구나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정해품에 들어가려면 견문, 이제 오늘 정해품이라는 건 정과 해가 이 세상 전부 다다. 정과 해가 곧 부처다. 정과 해가 우리 본 모습이다. 우주 진리가 정과 해다. 즉 이제 정이라는 건 선정, 탁하니 근본 뿌리 최고. 해라는 건 작용, 이제 용을 말하는 건데. 그러면 불교를 공부를 하려면 우리는 삼학을 닦아야 된다. 삼학. 삼학이 뭐예요? 계, 정, 해죠. 그러면 개는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는 이런 것만 개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것도 굉장한 개요. 엄청난 개요. 왜냐하면 우리가 벌나비를 많이 죽이고 벌나비를 꼭 몽둥이로 때려 죽이는 게 아니라 뭐 컴퓨터를 많이 만들어 놓는다든지 아니면 이상기후를 만들어 놓는다든지 환경을 파괴하면 벌들이 살아요 못 살아요? 이번 신문에 금년 봄에 벌이 몇 마리 죽었다고 나왔습니까? 80억 마리가 죽었습니다. 80억. 생명의 무게로 따지면 벌이 생명의 무게나 우리 인간들 생명의 무게나 꼭 같은데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이 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80억 마리가 이번 봄에 나가서 행방불명돼서 들어오질 않고 있습니다. 벌들이. 그럼 벌들이 그렇게 다 죽고 나면 사과가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려요. 숯골가루를 암꽃가루로 옮겨줘야 되는데 그걸 사람이 해야 된단 말이지. 사람이. 사람이 인건비는 얼마며 꽃가루를 중국에서 사다가 하면 그게 한국 사과가 되냔 말이오. 물론 한국에서 열렸으니 한국 사과는 사과지만은. 그러면 아 부처님이 살생하지 말라는 것은 벌나비가 곧 우리 생명이었구나. 아, 부처님 정말 대단하신 스승이다. 그러한 살생이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서로 남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가족 간에 서로 미워하고 가족 간에 상처를 받는 이게 다 살생이구나. 그런데 오늘 육조 단경에 오면 거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개는 견문각지에 속지 않는 것이 개다. 이래 나온다 이 말이야.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맛보는 이것이 거기에 속지 않는 게 바로 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이제 내 상자들 데리고 이 앞에 있는 상자들이 아니라 석종사에 있는 상자들을 데리고 내 상자들에게 가능하면은 문화적인 눈을 안목을 넓혀주려고 세한도라고 하는 그 엄청난 그림을, 내가 워낙 세한도 그림을 좋아하니까 그 그림이 서울 박물관에서 이제
전시한다 그러길래 상자들 한 여덟 명을 데리고 서울 올라갔는데 아이 세안도를 딱 보려고 줄을 서니까 나는 워낙 그걸 자세히 좀 보고 싶어서 이리 보는데 뒤에서 아 좀 스님 빨리 갑시다 뒷사람도 보게 할 수 없이 그냥 다 못 보고 갔다간 또 뒤에 가서 줄 서서 또 보고 또 보고 세 번 줄 서서 세 번 보고 나와보니까 처음 줄 서서 나와보니까 상자들이 한 놈도 없어 다 나가버리고 나는 세 번을 봐도 안 봤는데 세 번 다 보고 나와보니까 상자들은 뭐 하는 줄 알아요? 다는 아닌데 그중에 한 너댓 놈이 그 여자 모델들 나와가지고 사진 찍는 거 그거 구경한다고 너들 뭐 하냐 하니까 스님 세안도 보는 것보다 열 배 즐겁습니다 이게 한번 와보십시오 아 쭉쭉 빠졌지 않습니까 이래 어지러운 병이 오래가면 지랄병 된다더니 참 야 이놈들아 그리고 그거 쭉쭉 빠진 다리 봤다고 무슨 응? 그게 무슨 밥을 먹여주냐 무슨 떡을 사다 주냐 네가 마음에 풍요로워지냐 어? 그리고 삐쩍 말라가지고 애기는 어디 들어가겠냐 좀 통통해야지 응? 그러면 보는 눈이 각자 다르다 이 말이야 눈으로는 벌써 그런 것만 보려고 하니 속은 거 아니야 그날 아무것도 남는 게 없네 귀도 귀로도 우리 어릴 때는 성철 큰스님 모시고 살 때 요만한 방에 서로 한 방에 30명, 40명, 50명이 한 방에서 머리와 머리를 맞대고 사니까 코 고는 놈, 이빨 가는 놈, 그거 신경 예민한 놈은 코를 드르릉드르릉 고는데 그거 잠이 안 와. 근데 두 달 지나고 석 달 지나면 코를 골거나 말거나 잘잠 다 자니까 그걸 익어진 사람은 나와서 어떤 환경을 만나도 이겨내는데 요즘은 조그만한 때부터 그냥 방을 따로 주고 그런 걸 익혀놓지를 못하니까 마음이 넓어지질 못해서 요만하면 그냥 아파트에서 떨어져 버리고 요만한 일이 생기면 소리부터 지르고 나 모양으로 그러기 때문에 아 공동체 살아가는 한 가족이 모여가지고 한 가족만큼은 서로 마음의 상처를 묻어놓을 게 아니라 풀고 서로 농사를 지어주면서 가는 거구나 그렇게 속지 않는 것을 계를 지킨다 견문각진 눈에 속지 말고 귀로 들리는 소리도 남이 날 충고해 주는 말 응? 그 새끼는 짜안돌이가 돼서 응? 아주 짜짜 그러면 그게 날 도와주는 말이지 아 그 사람은 뭐 응? 이번에도 무슨 뭐 큰 상을 받았대 그건 진짜 사람 죽이는 얘기거든요 사람이 나이가 75 넘어가면 자기가 걸어온 발자국도 하나하나 지워나가는 게 보기가 좋지 75 넘어가지고 무슨 상 받느니 뭐니 그건 부득이 안 그럴 수 없는 일이 있어서 차마 말할 수 없는 그런 인연이 있었단 말이오 그게 창피해서 말을 못할 뿐이지 상금이 많아서 받겠다 했단 말이야 상금이 많아서 그냥 그게 창피하게 아, 그 선빵 스님이 치과에 가가지고 돈이 많이 든다니까 그거 대주려다가 이제 받기는 받았지만은 사람이 나이 들어가면은 나이 들어가서 자기 자신이 오늘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혹시 내가 늙어가는 거 너무 싫어하는 건 아닌가 오미크론에 너무 겁먹어서 발발 떨고 있지는 않는가 코로나가 인간들에게 도움을 줬습니까 손해를 많이 줬습니까 코로나가 손해 우리 단기적으로 볼 때 손해죠. 앞으로 100년, 200년 우리 자손들이 볼 때는 환경이 엄청 살아났고 자연이 살아나지 않으면 우리가 다 죽게 되는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어쩌면 지나가는 시련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받아들이면 이겨내기가 훨씬 쉬운데 코로나 저 새끼, 오미크론 저 응? 똥머리 튀김 같은 새끼 욕을 하니까 더 안 가는 거예요. 욕을 하니까. 응? 나도 마찬가지지, 뭐, 스님은 그럼 뭐, 좀 별 거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눈에 얼마나 속고 있으며, 귀에 얼마나 속고 있으며, 코로도, 저 괴기 생선 창자 해가지고 걸음 해놓으면 그 고기 걸음이 엄청 좋거든요. 근데 냄새는 좋아요, 안 좋아요? 시장 그 고기 썩는 냄새 보면 진짜 더럽습니다, 저. 그런데 그건 인간에게 도움을 주는 냄새고, 삼겹살인가 오겹살인가 그냥 지글지글 굽는 거는 그건 죽어가는 생명들이 독 냄새인데 어따 구수하다
속는 거예요. 전부 다 속아. 입에도 마찬가지고. 아, 내가 내 몸뚱이 내 감정에 얼마나 속고 있는가. 여기 안 속는 것을 개지킨다고 그런다. 내 아들, 딸 말 안 들어가면 하이코 저놈의 새끼들 저걸 어쩌다가 내 속으로 적어놨는가 할 게 아니라, 아, 저것들이 내가 전생에 그만큼 힘들게 했더니 금생에 저거 와서 해결해 주는구나. 그래요, 미안하다. 이러면 속질 않는데, 그러니 안 속기가 얼마나 어렵냐 이 말이요. 견문각제 속지 않는 것을 개라고 한다. 이게 나도 노력하는 사람이요.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가 되면은 이제 정해품, 오늘 정해품 정해가 됩니다. 정해가. 그런 자세에서 그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이 법문을 한번 이제 들어보자 하는 말씀이요. 선지식 들어보리바냐 의지해는 세상 사람들이 본래부터 스스로 지니고 있는 것이라 다만 마음이 미혹하여 보고 듣고 하는 감정에 속기 때문에 능히 스스로 내 마음의 포배를 깨치지 못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모름지기 선지식의 가르침에 의지하여 반드시 본래 참마음 내 마음의 성품을 포하여 하느니라. 보리바냐의 지혜라는 게 이게 참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아주 참 내가 이렇게 표현력이 모자란가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그러면 우리 이제 왜 보리바냐의 지혜가 설명하기 어려우냐면, 불교를 배우는 분들이, 우리 불자들이 다른 종교는 내 내면 나를 깨달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뭐 하느님이 어디 있는지 없는지 그냥 하느님만 믿어버리면 된다. 근데 하느님 어디 있느냐 하면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고 믿는 법은 불교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본인이 공성, 공하다는 걸 바로 봐야 된다는데, 불교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이놈 공이라. 공, 공. 축구공이 아니고 빌공자, 공성, 텅 빈. 그럼 아무것도 없는 거냐면 없는 건 아니거든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요걸 좀 이해를 해주시면 아주 좋겠는데, 여기에 이제 물이 있습니다. 물. 이 물이 영하라는 인연을 만나면 뭐가 돼? 영하라는 기온을 만나면 뭐가 돼? 물이 얼음이 되죠. 그러면 얼음으로 34, 24, 35 잘 빠진 비너스상을 조각해 놔두면은 그 영하라는 인연을 만날 땐 얼음이 됐다가 영상이라는 기온이 주위에 찾아와서 인연이 되면 뭐가 돼요? 녹아서 물이 돼. 그럼 얼음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라 그러니 아까 조금 전에 있었잖아. 녹고 얼음. 있는데 있다고 하려니 녹아서 없어졌고, 없다고 하려니 아까는 영하만 되면 얼음 되고 하니까 얼음이 없는 게 아니고 인연만 있는 거구나. 영하와 물이 만나는 인연이 되면 얼음이 됐다가, 영상이라는 인연을 만나면 물이 됐다가, 백도 넘는 인연을 만나면 뭐가 돼요? 수증기가 된다. 아, 얼음이니 물이니 수증기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주위에 누구와 만나는 인연만 있는 거구나. 실체가 없는 거구나. 이걸 공이라 그래. 이걸. 공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얼음도 있고 물도 있고 수증기도 다 있는데, 그것이
있는 것이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인연이 만나서 인연 있는 인연만 있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가정이라는 게 남편, 부인, 아들, 딸, 가족들을 가정이라 그러지 날 데려다가 가족이라고 하고 쓰요? 안 하지. 그러면 아 우리 가족도 저 남편이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은 당연하다. 영화를 만난 사람은 얼음이 되고 영상을 만나면 물이 되고 하듯이 저 남편은 저 남편 인연에 따라서 저 성질을 가지고 왔는데 아 저 인연 저 성질을 내 마음대로 맞으라 그러면 그건 맞것이요. 마찬가지로 보살님들이 자기를 완전히 죽여두고 상대방 맞춰달라면 맞춰져. 자기 성깔 머리 있는데 아 나는 내 인연이 있고 자식은 자식 인연이 있고 부인은 부인 인연 남편 인연이 있으니 아 저 인연을 지금 지나가는 한 인연이지 저 못된 성깔 머리가 다음 생 다음 생까지 가는 게 아니라 요번 생에 만나서 나하고 저거 풀어버리는 동안만 있는 것이니 저 사람 본질이나 내 본질은 꼭 같다. 그게 마반야바람이다. 공이다. 실체가 없다. 날 모함하는 놈도 지금 우리 저 힘든 일도 지나가는 그림자라고 보면 마음이 안정되다가도 그거를 실체가 없는 걸 모르고 따라가면 속에서 화가 일어난다 이 말이야. 나는 이런 걸 볼 때마다 부처님의 고마움 이런 법을 깨달아가지고 우리 얼음이 없다 뭐 없다 하는 게 아니라 다 있지만 인연이 있는 것이지 실체가 없기 때문에 공이라고 하는 이 우주 진리를 가르쳐준 이 반야지혜 이걸 반야바라밀이라 한단 말이요. 그러면 그 반야바라밀인 뿌리 근본을 말할 때 그걸 정이라 그래. 정 그걸 체라 그러지. 뿌리라 그래. 그리고 해는 정해 지혜 지혜도 해국스님도 그 지혜 해자를 쓰니까 해 해국인가 국행가 마찬가지인데 옛날 소암 선생이 워낙 붓글씨 대가라서 새해만 되면 연하장을 붓글씨로 잘 써서 보냈는데 꼭 내 할테 보낼 때는 해국선사라고 안 하고 국회선사 귀한 아 선생님 제가 해국이지 국회가 아닙니다. 아유 미안합니다. 뒤태도 보니까 국회선사 글이 써왔더라고. 그러면 자 여러분들 요거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들어봐 주세요. 여기 거울이 있어요. 거울이 여기 거울이 있으면은 요 보살 비치면 요 보살이 나오고 요 보살 비치면 요 보살이 나오고 여기를 비치면 여기가 나오고 요건 비치는 대로 나오죠. 비치는 대로 나오죠. 그러면 거울에는 왜 비칠까? 왜 비쳐요? 거울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비추지. 여기다 철판을 깔아놓거나 무슨 뭘 깔아놓으면 속에 만일 거울 안에 꽉 찼으면 그건 못 비춰. 그러면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산이나 이 앞에 있는 여러분들이나 다 여러분들 각자 마음 거울이 아무것도 없을 때 비치고 있는 이 거울에 비친 거가 꼭 같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우리 마음 거울에 비친 거라니까. 그러니까 거울하고 비치는 것이 하나가 될 때 그거를 거울에 비친 거라 그러지 거울은 거울대로 있고 비친 놈은 이쪽에 있으면 이건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둘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옛날 한창 공부할 때는 조사어록을 보다 보면 이런 말이 많이 나와. 그물망을 뚫고 나온 금빛 잉어의 소식이 어떠냐. 그러면 나는 번번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번뇌망상이라는 그물망을 뚫고 나온 부처다 이렇게 봤거든. 그건 부처님 법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예요. 부처님 법은 그런 시시한 법이 아니에요. 그물망이 바로 텅 빈 채요. 그거 뚫고 나오는 건 여기이기 때문에 그물망과 금빛이 둘이 아니에요. 이건 체험을 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는데 그러면 모르더라도 이런 얘기를 들어서 와 내 안에 그러한 본체와 작용이 둘이 아닌 그 엄청난 마바냐바라밀이 내 참모습이구나 하는 걸 들은 사람하고 안 들은 사람 차이가 엄청난 거거든요. 여기서 조금 다른 얘기 하나 하고 넘어갑시다. 이쯤 되면 나부터도 아, 저분들이 나도 이게 못된 게 이걸 못 알아듣고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하니
이게 말이 더 안 풀리는 거예요. 알아듣는 사람도 많을 텐데 못 알아듣고 있겠지. 왜냐하면 내가 옛날 성철 큰스님 법문 들을 때 맨날 못 알아들었거든.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닌데 그걸로 잘못 들었더라고. 그럼 이제 다른 얘기를 하나 하는데 내 여여 뭐여 가지고 다니는 전화에 까톡인가 카톡인가 하는 걸 보내주는 스님이 있어. 그 스님이 뭘 보내왔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기업 회장 이름만 말하면 알만한 그 어른이 이제 무슨 큰일을 있어가지고 정말 우리나라 이 기업은 우리나라에 정말 큰일 날 하신 분들이거든. 그분이 너무 마음에 힘들어가지고 저 강원도 아무 비서도 안 데리고 산에 갔다가 눈보라가 폭설이 쏟아져서 그냥 쓰러졌다가 도저히 더 못 걸어서 쓰러졌다가 저기 보니 불빛이 있으니까 막 기다시피 들어가서 겨우 문을 두드리니까 어떤 할머니라고 와서 문을 열어주거든. 그러면서 방 안으로 그냥 근근히 기어가서는 그냥 푹 쓰러져서 이제 죽어버렸어. 그래서 얼마를 지냈는지 할머니가 뭐라고 하느냐면 이거 빌어먹을 놈아. 내 아들도 그놈을 산산 좋아해가지고 산에 갔다가 그 할머니 아들도 산에 가서 죽어가지고 그 아들을 못 잊어서 거기다 집을 짓고 사는 할머니인데 또 젊은 이제 나이가 좀 아들 나이 또래 된 사람이 왔으니까 막 더운 물로 씻어주고 물을 막 입을 넣으면서 이놈아 살아나거라 산이 뭐길래 그렇게 산에 가서 죽느냐고 그 말을 중얼중얼 하는데 이 회장님이 딱 깨어났단 말이야. 깨어나보니까 할머니가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자기를 그냥 그 정성을 다하는 게 너무너무 고마워가지고 지금 돈으로 한 30억이라고 그런다는데 그 당시는 뭐 5억인지 6억인지 수표를 딱 써주면서 할머니 여기다가 이 돈이면 이런 아주 좋은 집 매체를 지을 수 있으니까 이걸로 이제 집을 짓고 좀 이제 사십시오 해놓고는 이제 봉투를 5억짜리 수표를 써줘두고 왔단 말이야. 이 1년 몇 달 만인가 이제 할머니 집을 제대로 짓고 있는가 이제 자기 생명을 구해준 게 고맙고 그 산을 또 보고 싶어서 가보니까 그냥 그 집 그대로인데 썩는 냄새가 가보니까 할머니가 돌아가셨어. 아이 수표는 어쨌는고 했더니 수표를 가지고 문구멍에 도배를 해버렸어. 문구멍 터진 데다가. 문구멍 터진 데다 도배를 해버렸단 말이야. 할머니가 수표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모르죠. 아니 아무리 똑똑한 진돗개한테 10억짜리 수표 써주면서 넌 이거면 임마 어? 큰 아파트도 살 수 있어 하면 걔가 알아요 진돗개가? 그게 그렇게 마음 아프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몸 안에 지금 우리 내 참 본질을 알면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5억짜리 수표를 문구멍에다가 그건 도배라도 해서 바람이라도 안 들어오겠지만 우리는 그냥 밟아버리고 있어요. 그냥 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법문이라도 들으면서 아 내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구나 한 번만이라도 그 생각을 한 사람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눈 감고 죽었다고 합시다. 딱 죽었을 때 어 내가 법문 듣기는 무슨 뭐 누구한테 불려다니고 죄 때문에 뭐 끌려다니고 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데 어 그거 나라면 내 한번 찾아보자. 이 생각만 가진 동안은 절대 지옥 안 갑니다. 한번 되는가 안 되는가 하고 싶은 사람 오늘 집에 가서 죽어보세요. 어? 죽어보면 바로 알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은 이 육조 단경이 그러한 정과 해라는 걸 알고 어 이제 이걸 이제 들어봐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선지식들아 나의 이 법문은 정과해로 근본을 삼나니 첫째로 미혹하여 해와 정이 다르다고 말하지 말라 정과해는 몸이 하나여서 둘이 아니니라 고청은이 해의 모임이요 해는 고청의 씀이니 곧 해가 작용할 때 정이 해에 있고 고청이 작용할 때 해가 정에 있느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젊어서 성철 큰스님이라든지 경봉 큰스님이나 구산방장 스님 모시고 공부할 때 이 정과 해가 하나라고 하는 말이 내 몸 안으로 쏙 들어오지 못한 이유가 뭐였던가 하고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해 보면 내가 태어난 이후로 서양에서 들어온 지식에 완전히 그냥 이거져 버린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정신과 육체가 따로 있다. 육체는 이 몸뚱이고 정신은 정신세계가 따로 있다. 그걸 둘로 봤어요. 둘로. 여러분들도 정신과 육체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 덜어 있죠? 덜어 있을 거예요 아마. 아닌 척하고 대답 안 하는 것뿐이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게 된 원인이 옛날 헤라클레스라든지 옛날 철인들은 그런 말을 안 했는데 데카르트라고 하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 철학자가 나와가지고 인간은 육신과 정신으로 되었다고 이원론 육신과 정신을 둘로 보는 그 철학을 주장했고 그 철학에 의해서 과학도 모든 학문이 정신과 육체가 이제 둘이다 정신이 건강해야 육체도 건강한다 이렇게 둘로 보기 시작했어요. 거울에 비친 상이 하나라는 것을 배운 게 아니라 우린 둘로 봐버리니까 내가 이 정과 해가 하나라는 것에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다 이 말이요. 그러면 육신과 정해를 좀 더 정신을 둘로 나누어서 보면 어떤 패단이 생기냐면 최재순이라고 하는 시인이 파손주의라고 하는 시를 지었더라고요. 파손주의. 아 이거 날 보고 지은 시구나. 내 모습 내 몸뚱이 보고 하는 시 같아가지고 내가 여기다 적어가지고 왔어. 파손주의. 적이 깨어지기 쉬운 사람이 간다. 명예가 무너진, 재산이 파손되고 건강이 무너진 파손주의라고 써진 등짝을 보라. 잔소리에 깨지고 뼈 있는 말에 파손되고 속임 말에 넘어간 가슴에 취급주의라고 새겨진 사람을 보라. 슬픔에 갇힌 질그릇 하나가 간다. 우리는 질그릇이거든요. 자칫하면 깨지거든요. 제가 한평생 보면 누가 명예를 손상해도 거기에 그냥 파손을 느끼고 깨지고 속상하고 뭐 물건의 손해를 봐도 그냥 깨어지고 건강이 무너져도 깨지고 요즘은 만나면 다 건강 얘기뿐이라 전부 다 건강 얘기 지구들은 건강이 그냥 나빠져가지고 아주 고통을 받으면서 날 보고는 저 죽을 때까지는 꼭 스님이 살아주십시오. 보사님 몇인데요? 하니까. 세상에 나는 나보다 나이가 훨씬 많아서 하는 소리 하는데 나보다 시살이 적으면서 그런 소리 하고 있어. 나는 작년 금년으로 내가 같이 공부하던 스님들이 내가 일찍 10살에 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하고 같이 공부하던 분들이 나보다 다 7살 8살 많아놓으니까 정명 스님으로부터 고우 스님으로부터 인각 스님으로부터 뭐 저 법담 스님으로부터 미랭 스님으로부터 기연 한 일곱 분이 갔더라니까 작년 가을부터 금년까지 그러면 그러한 것이 건강에 무너진 파손주의라고 내 등에 써져가지고 그 말은 무슨 말이요? 그런 말에 쉽게 넘어갈 때 신도들이 나는 뭐 어떻게 보고 있을까? 그런데 초연하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초연이 안 돼요. 노력하는 중이지. 근데 여러분들 마찬가지지 뭐 뵐 수 있나? 조금만 누가 뭐라면 거기 깨지고 잔소리에 깨지고 뼈 있는 말만 해줘도 파손되고 속인 말에 넘어가고 가슴에 취급주의라고 우리는 써져 있거든. 취급주의라고 하니까 얼마나 불안불안하냐 이 말이야. 슬픔에 갇힌 질그릇이 될 게 아니라 우주와 나는 하나다. 깨어지고 안 깨어질 그런 게 아니다. 그런 나를 누구하고 비교하랴. 감히 나를 누구하고 비교하라. 이 지구상에 내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보물을 누구한테 비교하랴. 우리는 남하고 비교하느라고 그냥 볼장 다 보고 있지. 솔직히 말하면 제발 비교하는 법들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선지식들아 정과 해로 근본을 삼나니 이게 아주 무서운 법문이거든요. 불교는 정과 해로 근본을 삼아요. 적적과 성성으로 근본을 삼아요. 살활이라 그러고 대기도형이라 그래요 이거를.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지금 말하고 하는 이게
육신과 정신이 하나일 때, 자, 손이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손이 딱 올라갔단 말이요. 올라갔는데, 손 하나만 올라갔으니까 정신과 하나가 되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 아이, 정신이 없는 손이 올라가져요? 그러면 손 없는 손이 없는데 정신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여러분들이 보여져요? 아,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은 체와 용이 하나구나. 정과 해가 하나구나. 부처님이란 정과 하나가 둘이 아닌 분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모든 억울한 길까지도 내 본 마음에서 나온 지나가는 그림자라고 보면 훨씬 마음이 안정이 빨리 찾아옵니다. 선지식들아, 이 뜻은 곧 정과 해를 함께 함이니라. 도를 배우는 사람은 짐짓 정을 먼저 하여 해를 낸다거나 해를 먼저 하여 정을 낸다고 해서 정과 해가 각각 다르다고 말하지 말라. 이런 소견을 내는 이는 법에 두 모양이 있는 것이다. 입으로는 정이니 해니 따로 있다고 뭐 따로 한다면 그건 불법하고는 거리가 먼 것이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물에서 벗어난 금빛 고기여 하면 그물의 세계가 따로 있고 금빛 고기가 따로 있는 걸로 말하지 말라. 전부 다 부처 아닌 존재가 없다. 다만 우리가 구름에 끼어가지고 번뇌망상 미운 마음 원망하는 마음 구름에 끼어서 태양이 비치지 못할 뿐이지 구름 안에서 태양은 완벽하게 광명으로 있다. 우리가 아무리 고통을 받고 못나고 살라고 해도 내 안에 완벽한 부처가 죽을 때 같이 죽고 태어날 때 같이 태어나고 아 그건 언제 가도 나를 버리지 않고 내가 이 감정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그 부처는 내 모습이구나. 얼마나 든든합니까? 얼마나 희망이요? 얼마나 대단하냐 이 말이요. 응? 그것만 믿으면 웬만한 거는 해결이 다 되죠. 그러니 단테가 지은 그 글에 보면은 지옥, 희망을 놓친 사람이 가는 곳이다. 극락, 천당, 희망만 있으면 누구나 갈 수 있다. 근데 내가 부처라고 하는 희망보다 더한 희망이 이 세상 천지에 도대체 어디 있겠느냐 이 말이 어디에? 그러니 그 다음에 가면 일행삼매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면 이제 정해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하자면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지금 이 눈앞에 있는 저 산소 우리가 공기를 마시는데 공기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중요한 건 안 보여요. 요번에 어떤 분이 와서 지금 저 우크라이나 러시아하고 전쟁하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스님은 어떻게 보셔요 하길래 아 내 산에 사는 사람이 그걸 어떻게 알겠냐고 하니까 아 그래도 스님이 느끼는 게 있을 거 아닌가. 아 공짜가 소중한 줄 모르니까 전쟁하는 거죠. 아니요. 무슨 말인데요 하길래 여러분들 공기를 마실 때마다 한 번 마실 때 돈 얼마씩 준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 공기 마실 때 그러면 공기 안 마시고 여러분들 얼마나 살 수 있어요? 10분도 못 살고 다 죽어요. 10분도. 그러면 내 눈앞에 보이는 이 공기가 내 생명이구나. 저를 10배 번 해도 모자라는 게 이 허공이란 말이요. 그런데 우리는 공짜 소중한 줄 모르고 숨을 벌름벌름 마시는데 고마워한 생각도 안 내요. 그러면 허공에서 야 이 새끼야 넌 내 공기 마시고 살면서 넌 내한테 왜 고마워 안 해? 그런 말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봤어요. 우린 그만큼 허공의 자비 속에 살고 있습니다. 허공의 자비. 그걸 부처의 자비라 그래요. 그건 우리 마음에 있는 본질을 말합니다. 나와 우주는 둘이 아니니까. 그러면 정작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다 공짜입니다. 다. 이 공기를 아주 잘난 사람이라고 더 많이 마시게 하고 못난 사람이라고 못 마시게 합디가 똑같이 마음대로 마시게 합디가. 똑같이 마음대로 마시. 부자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부자니 가난하냐는 건 인간들끼리 비교해서 그렇지 정작 중요한 공기라고 하는 재산, 태양 햇빛이라는 재산, 대지라는 재산, 태양 뭐예요? 열 에너지라고 하는 재산, 지수, 화합, 물도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땅에서 솟아오르면 사람들이 운반비를 받는 것이지 물 자체는 물에서 돈 받는 물이 없어요.
중요한 건 내가 다 공짜로 쓰고 있구나. 우주에 고맙다는 존재가 하나도 없구나. 그런데 공기의 고마움, 물의 고마움, 태양 열량의 고마움, 대지 고마움은 놔두고 가정의 요만한 일만 가지고 내가 옥달복다 옹달복다. 이거는 아니구나. 그 우주 전체 생명을 내 생명이라 그런다. 내가 내 마음 고마워할 줄 아는 나를 사랑하는 법이 곧 정해가 하나인 법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러면 여러분들 가족 간에 보이는 모든 행동도 육체와 정신이 따로 있다 해서 눈으로 보는 것만 판단하고 있지 정신이 하나인 그분 완벽한 나와 둘이 아닌 본질 그거를 안 보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요번에 어떤 보살이 와서 자기는 재혼을 했는데 첫째 남편이 하도 그냥 집안에만 잔소리만 잔소리 어떻게 잔소리가 심한지 결국은 헤어지기로 헤어졌는데 지금 만난 남편이 아주 터프하고 잔소리 같은 건 근처도 안 가고 아주 그게 그냥 너무 좋아서 이제 결혼했는데 스님 먼저 남편은 잔소리만 잔소리만 하더니 여는 너무너무 바깥으로 친구 술만 처먹고 들어와가지고 잔소리 안 하는 건 좋은데 이건 더 나쁘다는 거예요. 보살님 반드시 손바닥이 있으면 손등이 있는 거다. 손등이. 그 잔소리하는 분은 바깥에 나와서 술 먹고 그렇게 하는 반면 잔소리할 건데 그러면 그 양면을 안 보고 한쪽만 봐서 결혼했고 이쪽은 또 터프하니 사나이답고 했으면 사나이다운 게 보살한테만 사나이다우겠냐고 친구 간에도 사나이답고 나가서도 사나이다보니 그걸 전체 봤으면 처음부터 아 나가서 술 잘 먹고 하는 그것까지 못 본 건 당신 잘못이지 누구 잘못이냐고. 해국 스님 어떤 보살 아 오늘도 저 고불심이 편지 봉투에다 뭐라고 썼는 거니까 스님이 이 세상에 같이 계심에 정말 고마워합니다. 법문하고 이렇게 좋을 때만 보니까 그러지 집에 가서 소리 성질이나 부려봐라 그런 말 하는가. 어떤 놈도 좋은 일만 있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양쪽 면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 같이 봐버리면 틀릴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기억력 하나는 엄청 좋잖아요. 조사하러 외우고 시 외우고 하는 건 뭐 그냥 금방이거든. 그런데 옆 부산을 안 그만두고 충주 30만 명도 안 되는 조그마한 시에서 지금 거간 지가 38년인데 시내 나가서 석종사를 제가 못 찾아와요. 여러분들 안 믿겠지만 그 사실인데 어쩔 거냔 말이에요. 그럼 기억력 좋아가지고 뭐 잘 외우고 똑똑하단 말 듣는 게 좋아요? 어디 나가서 집 잘 찾아오는 게 좋아요? 집 잘 찾아오는 게 좋은 거 아니냔 말이요. 집도 못 찾아오는 게 똑똑하면 뭐라고 깨우고 천한 멍청이지. 아 똑똑하는 반면에 그런 멍청한 게 있고 그런 멍청한 면에 이런 장점이 있고 전부 다 양면성을 같이 보면 정해가 하나가 돼서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편한테 너무 많은 걸 요구하지를 마세요. 여러분들 부인들한테 너무 완벽하기를 바라지를 말라고요. 전부 다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게 있고 나쁜 게 있으면 좋은 거 있으니까 아 저건 나쁜 면이 요즘 나오고 있구나 요건 좋은 면이구나 그렇게 갖추어서 보는 법을 우리가 보고 살아간다면 부처님 법에서 그걸 배운다면 이거는 정말 얼마나 좋겠니껴. 그렇다면 말이오 오늘 정해품을 배우면은 그렇게 되면 뭐가 되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정해를 바로 이해한 사람은 뭐가 되냐면 그 다음에 이제 일행삼매가 나오는 거예요. 일행삼매.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되질 않고 지금 나는 그런 말 들으면 막 짜증이 나요. 그것도 우시갯소리로 책에다 누가 썼던데 베트남 여자하고 우리나라 여자하고 아가씨 둘이가 산에 가다가 그냥 떨어져가지고 깊은 물에 빠졌는데 아 우리나라 남자가 아주 점잖은 남자분 한 분이 지나가다가 아 베트남 여자만 달랑 안아서 물에서 건져주고 한국 아가씨는 내버리더라는 거예요. 베트남 아가씨가 한국말을 좀 잘하니까 아이 아저씨 저 한국 아가씨도 좀 건져달라고 하니까 그런 말 마시오. 내가 저거 건졌다가 성추행이라고 벌금을 얼마 내란 말이오. 이게 무슨 창피해 이게. 왜 그렇게 남자들을 폄하하고 남자들은 여자를 세상에 남자 없는 여자가 어디 있고 여자 없는 남자가 어디 있고 참 뭐 하나같이 소중한 우리 형제 우리 자매인데
아니 물에 빠진 아가씨 내버려 두고 그걸 건지질 못하고 성추행이라고 뭐라고 한. 나도 어떨 땐 골치가 아플 때가 있어요. 거의 똥꾸냥이 다 보일 정도의 그런 짧은 치마를 입고 그걸 쳐다보면은 내 상자들이 날 교육을 시켜요. 스님 그거 우리 쳐다봐서 내가 이제 그 무슨 말을 하려고 그랬어. 너무 치마가 짧으니까 조금 긴 거 입고 다니라고 얘기를 하려니까 내 상자가 스님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거는 여성을 무슨 뭐 어떻게 해서 스님은 그건 벌금을 내야 된다는 그러면 눈을 감고 다니라는 말 아니야. 내가 날 보고 야 이렇게 신뢰가 없어지고 이렇게 믿음이 없어지면 한 나라에 태어나서 한 형제로서 이건 정말 아니다. 우리 의식개혁을 새로 해나가야 된다. 이건 좀 달라져야 된다. 이런 데서 깨어나는 그런 것을 일행삼매라 그래요. 이제 그 다음에 일행삼매라. 일행삼매. 오늘은 읽어보기만 하고 다음 시간에 또 해야 돼요. 일행삼매란 일상시에 가거나 머무르거나 앉거나 눕거나 항상 고든 마음을 행하는 것이라 정명경의 말씀하시기를 고든 마음이 도량이요 고든 마음이 정토라고 하였느니라. 마음에 아첨하고 굽은 생각을 가지고 입으로만 법의 고둠을 말하지 말라. 입으로는 일행삼매를 말하면서 고든 마음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부처님 제자가 아니니라. 남모 오직 고든 마음으로 행동하여 모든 법에 집착하지 않는 것을 일행삼매라고 한다. 이래 나오는데 여기서 고든 마음이라면 세상에서 말하는 그 고든 마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여버려. 근데 글로는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거든. 여기서 고든 마음이라는 건 우리 체, 본, 정을 말하는 겁니다. 정, 우리 본, 마음의 본질, 생명의 본질. 그러면 이 고든 마음이라고 하는 게 그 생명의 본질 천하보배는 놔두고 거기서 파생된 남이 억울한 말을 듣고 나면 거기서 탁 튀어나온 감정에만 끌려다녔지 우리가 이 본 마음이 어떻게 나를 보고 있는가 본 마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제가 늘 여 보살님들 보고 이제 보살님들이 와가지고 남편이나 가족들 때문에 속상하다고 울고불고 하는 분들이 덜어 있거든. 그러면 보사님, 보사님이 그렇게 남편이랑 아들, 딸들이 그렇게 안 좋아 보이면 그 아들, 딸들이나 남편은 남편 거울에는 보사님이 어떻게 비치는 건 생각해 보셨어요? 그렇게 짜증만 빡빡 내고 그렇게 신경질만 내는 그 모습을 보는 그 남편은 어떻겠냐고. 어떤 남편이 자꾸 술만 먹고 집에 오거든. 그러니까 이제 부인이 엄청 바가지를 긁으면서 이제 부인 조금 이제 요즘 말로 말하면 그렇게 잘생기진 않았던가 봐. 그런데 화장을 자꾸 하니까 남편이 그래 술 처먹고 왔으니까 왜 그렇게 술만 처먹고 오냐니까 당신은 왜 화장하냐니까 그래도 조금 예쁘게 보이려고 화장한다고. 나도 당신 이쁘게 보려고 술 처먹는 거야. 술 안 먹으면 당신 얼굴 못 봐주거든. 이거 이래가지고 되겠느냐 이 말이야. 이게 당체 난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지금은 웃지만 짜증나는 말 아니냐 말이야 이게. 전부 다 자기 본질들은 내버려 두고 그 감정에 놀아나는 감정 노예노릇 하다가 한평생 산다는 게 억울도 안 합니까? 나도 감정에 엄청 놀아나요. 그러나 조그만 정신 차리면 아차 아이고 또 놀아났구나. 부처님 고맙습니다. 부처님을 스승으로 모셔서 부처님이 불자가 된 길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행삼매가 요 다음 시간에 이제 얘기할 내용인데 일행삼매가 되면은 그거는 정말 살만한 거예요. 결론을 냅니다. 정과 해, 체와 영이다. 거울에 사물이 비치면 그대로 비춘다. 거울이 몰래 더 집어넣거나 더 빼버리는 일이 없다. 그냥 오는 대로 비춘다. 우리 마음이 대단하며, 왜냐? 좋다 나쁘다가 없고 선과 악이 없기 때문에 내 마음에 귀에 그렇게 들리고, 만일에 내 마음이 선과 악을 따로 보고 좀 요령을 키운다면 귓구멍에 딱 올 때 나쁜 말은 안 들어버리도록 만들고 좋은 말만 듣게 하면 그 천하 바보로 살 거 아니냐 이 말. 아, 억울한 말은 억울한 말대로 그냥 들려주는 고마움이요. 모든 것이 겨울이 오면 우리는 겨울을 받아들여야 되고 봄을 오면 봄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아 그렇게 되나 내가? 요번에 나무를, 난 봄만 되면 나무를 엄청 심거든요. 이번에도 한 800주 이상 심었는데 비 800주가 와가지고 비가 좀 오니까, 아 비님 고맙습니다 하면서 최남선이 빗소리라는 시가 줄줄줄줄 외워지는데, 정작 어제 저녁에 1년 동안 못했던 불교대학을 하는데 비가 죽죽 오니까 신도들이 오기 어려울 거니까, 아 빌어먹으려면 비가 또 오네. 아니 나무 심을 때 비가 오니까 비님 고맙다고 해놓고는 신도들 못 올까봐 그 시간에 비 오니까 빌어먹으려면 비가 돼버린 거예요. 하, 인간이 간사하며, 비에 빌어먹으려면 비가 있고 좋은 빈님이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문제구나. 여러분들도 오늘 꼭 내 마음이 문제구나. 가감이 없는 것이 마음이다. 왜냐? 거울은 텅 비었기 때문이다. 나라고 하는 실체가 없기 때문이다. 무심이라서 그냥 하나다. 그래서 정해가 둘이 아니다. 만약에 허공이 무심이 아니고 유심이라면 공기값 받고 햇볕값 받고 하면 인간이 어떻게 살 것이냐? 무심이 고마움이요. 무심이 부처이니, 아 부처님이 당신 말 잘 들어서 저 부처님께 잘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부처인 줄 깨닫는 걸 그거 가르쳐 주려고 왔다고 하는 저 부처님의 고마움, 그리고 그 부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불자의 그 행복을 정말 마음으로 느꼈으면 고맙겠습니다. 원컨대는 청해가 둘이 아니라는 이러한 부처님과 조사스님들의 가르침의 언젠가는 우리도 이 법문 들은 공덕으로 채화용 살활이 자제하여 모든 소원을 성취하고 돌아가신 모든 부모 모든 조상 내 손으로 건지었고 라라리라라 라라리라라 태평가를 불러봅시다. 남모 일어나면서 나무 영산불